골가리 형님. 저기 그 저기 그 뒤에 음식이 예. 이제 예. 뭐가 남아 있습니까? 네, 우리 해리 씨가 저희 이제 자문을 해주셔가지고 예. 곱창 전골이다 얘기하셔서 저희는 이제 곱창 전골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 띠까지 보내 띠까지. 그 띠가 딱 블랙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블랙. 예. 과연 요거까지 맞추고 힘을 받는지. 얼마? 넌쳐 나이스. 아. 가네요. 국물이 아닌가 물었는데. 곱창 볶음. 곱창. 아, 곱창 볶음이구나. 아, 이렇게 들어가야죠. 아, 전골, 전골, 전골. 볶음이었어. 아, 이 소리 봐요, 소리. 아, 너무 좋아. 양배추, 당면. 맛있겠다. 와. 이거 뭐, 바로 볶아야 되는데. 저것도 당면 금방 뿌리잖아요. 아, 금방 뿌리. 아, 맛있겠다. 아, 맛있지, 저거. 와. 목젖이 심하게 움직이네요. 야채 나라에서 곱창 공주님들이 오셨는데요. 그 커리어에 걸맞게 왕자님들을 대기실에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그룹인가? 님들. 놀토의 다섯 번째 방문. BTS 아니 BTS다. BTS라고? 월드와이드 프린스. BTS입니다. 아, 어려운데. BTS! BTS 세다. 우리 어려워. 자,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또 방문을 하십니다. 아. BTS? 신곡? 나 대기실에서 아까 넉살이랑 계속 듣고 있었는데. 어? 정말요? 무한 반복으로 듣고 계셨어요? 아, 진짜요? 이번 신곡? 그 킬링 파트 기억나요? 킬링 파트? 아, 그걸 내가... 어디가 킬링인지 몰라요. 다 킬링이야. 전부 다 킬링이라. 물어보면 나는 코미디언이야. 킬링 파트를 몰라요. 저희는 BTS와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게 단 한 번도 BTS는 우리를 굶긴 적이 없습니다. 와, 진짜? 네, 거의 놀토의 셰프예요. 자, 오늘도 그 축복 같은 곱창 볶음 줄지!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200 차트 3회 연속 1위에 빛나는 미니 앨범 6집 타이틀곡. 어?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오? 와, 완전 신곡이다. 와, 그 노래가 되고 있는 거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마마마마 마마마마. 어? 그런 거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 노래 맞지인데.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넉살도 요즘 뭐 예. 노래 뭐 랩 순조롭게 풀 수가 있고요. 저는 세윤이 형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응? 야, 그게 뜻이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저는 이게 무슨 뜻까지는 소리냐고. 아니, 찾아서 많이 그게 듣긴 하는데 딱딱히 무대가 듣겠네, 저는. 아니, 가사를 봤어야지. 저는 이제 그 메이크업 받고 있고 형이 이제 보셨거든요. 아까 되게 좀 시간 남길래 1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제에서. 네. 그래서 불러가 듣다가 혹시 나올지 모르는 랩 파트를 듣자 해서 그걸 듣고 있는데 너무 다 들리는 거야. 야, 대박이다. 그래서 가사를 보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가사를 다시 안 보고 이렇게 해봤어. 그래 들려. 아, 이거는 안 나오는 노래. 그 아니 그래도 형님 그 2시간 전에 3번 이상 들으셨어요. 그러면 오빠 된 거야. 최초입니다. 대기실에서 듣고 내려온 연예인 최초예요. 와, 거의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는. 아, 너 랩 파트 진짜 그 파트여야 되는데. 세상에, 오늘 회식하나 보다. 자, 민현 씨는 신곡만 거의 뭐 반복해서 듣는다 했는데 모니터 하셨습니까? 아, 그렇죠. 오! 지금 플레이리스트 있어요? 있죠, 있죠. 근데 어려워요. BTS 노래가 가사가 알아요. 어렵잖아요. 아, 맞아, 어려워. 근데 이번 노래는 좀 그나마 그래도 아, 그렇죠. 전 노래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도움도 좀 좋고. 네. 자, 다 같이 작은 것들을 집은 싸움 큰 사람이 되자. 으쨔. 그래.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저그만 살 걸. 아요!
어, 짧다. 어. 자, 신명수 귀 내려놓으세요. 네. 네, 노래 끝났어요. 제발. 아, 굉장히 짧아요. 아, 진짜. 진짜 너무 짧은데? 왜? 사연이 왜? 있어요. 사연이 제가 있다고요? 어제 금요일마다 녹화잖아요. 목요일에 의상 피팅을 할 거 아니에요. 아, 토크쇼예요? 근데 저희 네. 그 스타일리스트 팀장님이 이거를 틀어놨었어요. 아, 노래를 다. 네, 피팅하고 네. 있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은 저에게 1차 실망을 했고요. 피팅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 틀었어요? 그 노래를 틀어놨는데 어, 제가 노래를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저에게 아, 2차 실망. 웃기다. 포인트먼트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뭐 석고대제로 사과해야 할지. 저도 한 말씀 드릴 거 있습니다. 넉살. 이 노래 제목이 작은 것들을 뭐였죠? 작은 것들을 위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뭐였지? 작은 것들을 위한 시잖아요. 네. 제가 3년 전에 제 정규 1집 작은 것들을 위한 신. 어, 앨범 제목이. 아,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하단 말씀. 아, 혹시라도 요 송풍에. 아, 그렇지. 예, 제 예전 작은 것들이... 것들을 위한 시하다가 잘못으로. 잘못으로 해서 검색어에 자동 완성 되어갖고 제거 이렇게. 아, 같이 딸려 나오죠. 예, 딸려 나오지. 어, BTS와의 사연 같은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토크식으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어, 좋습니다. 자, 예약제 없이 바로바로 오픈할게요. 네, 저 한번 찾을게요. 자, 문세윤 아, 오픈! 네. 불러 볼게요. 시작! 이제! 들었구나. 이제 네 너무 높아 네네네널날 맞추고 싶어. 오, 멜로디는 뭐 정확히. 이 지금 쓴 건 다 들었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저 보고 들은 게 최고 실수 같습니다. 저기 옆에 제이한 눈빛 한번 보세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어. 이거 봐요. 아, 전 아리가 하나 해주는구나. 아, 아 그래요? 그럼 잠깐만. 저희 어? 먼저 갈게요. 아, 먼저 타고 가요? 아, 왜냐면은 같이 옆에 있었는데 커닝한 건 아닌데 소름 끼치도록 지금 기스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조금 기분 좀 그랬습니다. 아이, 뭐야. 너 내 거 벗겼니? 아이, 골파리 형. 아, 진짜. 아, 골파리를. 골파리예요. 골파리. 네. 자, 골파리 형. 오픈! 어, 많이 썼네요. 어? 이제 여기 너무 높아. 맞추고 싶어. 어머니. 공예 아니야, 공예야, 그거? 아, 너무 높게 올라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제 것도 바로 가십시오. 자, 똑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넉살 오픈! 이제 여기 너무 높아. 눈 맞추고 싶어. 요건데. 예. 이제 여기 너무 높아. 기와 긴 차이. 이제 여기 너무 높아. 눈을 맞추고 싶어. 서로 이렇게 빡 쓴 다음에 딱 맞는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 에이 서로 이랬어. 머리도 똑같아요. 자, 아하, 형님. 자, 제이하러 갑니다. 제이! 나는 왜 나, 나는? 조금 뒤에. 에이스 아니에요? 제가요? 저기. 자, 내가? 저기요. 에이스 아니에요. 아, 그래. 지금 봐야 돼, 지금 봐야 돼. 해리, 오픈! 하나, 이제 너무 높아나. 넘나지고 싶어. 넘나지고 싶어. 자, 뭐 삼촌이 뭐 당구 칠 때 하는 얘기는 아니죠? 오, 네. 뭐야? 어, 뭐야, 갑자기. 뭐야. 파이팅 연예인. 야. 파워 연예인. 아, 귀벌레 너무 떨었어. 역시 어. 파워 연예인. 어우, 에너지가 뭐. 자넬리야, 자넬리. 자넬리. 신나치 바스밭. 오픈. 난다. 야, 이거야말로 진짜 판소리네. 난다. 맞추고 싶어. 피오, 오픈. 오, 아, 비호가 좀, 오, 많이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에이스 존이라고 어? 호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현 오빠? 동현 오빠? 나 먼저 JR부터 오픈합니다. 아, 저부터요? 오픈! 저는 이렇게 썼어요. 아. 이젠 여긴 너무 높아 나나나나 널 맞추고 싶어 약간 이런 제이, 이 젠 정확한 부분은? 젠? 너무 높아와 맞추고 싶어는 정확해요. 100%다.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본인 지금 2%밖에 없어요, 본인은. 아, 2%입니다. 네. 아까 98% 썼잖아요. 아, 그래요? 아닌가? 아, 그럼 2%. 2%. 어, 2%. 아, 2%. 모든 거를 다. 2% 다 버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이제 민현 갑니다. 할 때 됐다, 할 때 됐어. 동현 오빠 마지막? 민현 마지막이라고? 오픈! 오! 어? 야, 대박! 어! 다 썼어! 맞아! 그런 것 같아! 대박! 저런 것도 안 봐도 되는구나! 잠깐만! 와, 그다! 저를 많이 아니, 다 들어갔어요! 자, 다시 한번 불러줘, 처음부터!
이제 여긴 너무 높아 내 기준에 날 맞추고 싶어. 와. 가사가 너무 딱 들어맞는다.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아까 잠깐 봤는데 이거 같아. 에이 오빠. 아 진짜로. 얹지 마요. 얹진 않았잖아요. 아직 얹지 않았어. 난 아까 그랬지. 토크만 하셨어요. 근데 이재인 씨 마음으로. 이제 도현 씨 온라인 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에이스. 멘사. UFC계 멘사. 오픈! 아, 뭐? 아, 뭐야? 이미. 이미야? 이미 너무 높아. 이제 널 맞추고 싶어. 혹시 동요인가요? 자, 여러분께 공식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오픈했다고 쳤으면 많이 썼잖아요. 아니, 나한테 표정이 약간 엔딩을 부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엔딩 가요? 그랬는데도, 뭐야? 아니, 처음에 한 네 분, 다섯 분까지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 자신감이 좀 올라갔는데 갑자기 두 분이 확 높아지니까. 도현 씨, 예. 이거 잘랐을게요. 앞쪽으로 볼게요. 아, 예. 자, 다음 이제 우리 제일 기대되시는. 예, 잘랐어요. 두 분 거. 잘랐을게요. 자, 과연 원샷 잠깐만, 그 주인공. 자, 원샷 주인공. 나도 쓸래. 나 몰라. 야, 이거 저기요. 저기요. 야, 키워 틀린 거 아니지? 키워 틀린 거 아니야? 자, 원샷 보여 주세요. 두 분이에요! 오! 우와! 오! 주세요! 두 분이에요! 오! 우와! 민현과 넉살! 넉살은 뭐야? 자, 빼세요! 이제 빼세요! 화면 빼세요! 네, 3년 전 일쯤 자는 것 들었지? 됐습니다, 자. 오!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우리 잡았어! 아, 나를 포커 때문에! 잡았어! 달라요! 잡았어! 잡았어요! 분석을 해보자. 네. 오케이. 자, 다 똑같아요. 진짜 승부에. 이제 여기 너무 높아. 눈 맞추고 싶어. 근데 틀린 게 뭐냐? 하나. 깁니다. 아, 긴이 맞네, 그러면? 긴이 맞죠? 근데 여기 눈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기준에의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기준에 날 뭐 눈 다 틀릴 수도 있고. 맞아. 그렇지. 이제.